저희가 4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. 가기 전에 저희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절대 물 주지 말라고.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. 그러니까 물 줘서 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. 지금도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그 여행 기간 중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?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물 주고 싶은 마음 꼭꼭 참아라 제가 전달을 하고 갔지요. 청님 어떻게 즐거운 여행이셨습니까? 아,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 푹 쉬고 왔어요. 진짜 푹 쉬고 왔어요. 자, 갔다 왔더니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면 제라늄은요,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엽들, 노란 하엽들이 떨어져요. 그런데 밑에 저기도 비었나 보다. 완벽하게 비었는데. 완벽하게 비었네. 그 물도 없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엽이 지는데 이런 하엽은 좀 정상적인 하엽이죠. 정상적인 하엽들이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 애들이 이제 그 우리 미아님이 주말에 계시면서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자르지 말라고 해서 자르지도 말고 물도 주지 말고. 네, 그러니까 안 자른 잘 참으셨네요. 삽목방이랑 다른 곳들도 어떤 상태인지 좀 보러 가볼게요. 삽목방. 삽목방. 물은 바짝 말라 있어요. 완전 다 말라 있어요. 삽목방은. 사막. 응, 그래. 난 사막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. 사막이에요. 사막. 자, 이렇게 안 된 애들 있죠. 당연히 있죠. 이런 애들. 이런 애들 빼주시고. 얘는 사망인가요? 얘는 사망이에요. 사망.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괜찮아요. 물이 말라서 이틀 정도 됐을 거예요. 가기 전에 이제 물을 채워놓고 왔기 때문에 그게 다 말라서 됐고. 이렇게 뿌리가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. 예. 얼마 전에 저기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삽목했던 애. 타 레이디. 레이디 윈터. 맞네. 잘 돼 있고요. 애들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뿌리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. 이제 뿌리가 나와서 쭉 있고.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닌 애들도 있어요. 이렇게 아닌 애들도 있고 여기도 또 있고. 어떻게 100% 할 수 있겠습니까? 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황이고요. 이제 물 줄 일이 남아 있네요. 이제 물 줄 일들. 밑에 있는 애들도 보면은 물이 말라서 하엽이 졌어요. 하엽이 졌고 물은 텅텅 비었어요. 텅텅 비었지만 지금 얘들을 이제 물 주는 거를 오늘 이제 해야 되는데 왕창 주시면 절대 안 돼요. 왕창 주시면 절대 안 되고 제가 바로 이제 어제 영상에 나갔을 거예요. 월요일 날 영상에 지금 나갔는데 얘들 물은 그 뾰족 물통 있죠? 뾰족 물통으로 살짝 돌려서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해서 살짝 살짝 물맛만 보게끔 해주는 거죠.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자, 여기도 보면은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뭐 갔다 와서 4일 정도 말렸는데 크게 문제될 거는 지금 없고요. 얘는 그 전부터도 약간 말라 있었는데 많이 말라 있네요. 많이 말라 있어요. 지금 여기 있는 애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자, 물통에 물을 넣고요.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? 얘는 지금 제라의 산물이라서 이렇게 하얀 찌꺼기가 있어요. 이거 전부 다 영양분이에요? 영양분이요? 물을 줄게요. 아, 그거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. 어떻게? 아니요, 그거 말고. 요거 뾰족 물통. 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 쪽으로요. 이렇게 쭉 한 번만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첫 번째 물맛을 그래도 이렇게. 흘러내리네. 그래도 흘러내려. 왜냐면 먼저 들어가서 그냥 이 표면 타고서 내려오는 거예요. 먹히지 않은 거예요. 얘가 지금 물이 지금 들어간 남아있는 물들이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얘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랐다고 하는 거는 자칫 잔뿌리가 말라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물 먹을 수 있는 입이 없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옆에 살아있는 잔뿌리들만 먹을 수 있게 아주 소량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.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. 자, 얘도. 근데 지금 상태들이 괜찮아요. 얘는 이제 하엽 지는 거죠. 이렇게 하엽 지는 거는 괜찮은 상태고.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한 바퀴 삥 둘러서. 그러니까 그게 한 개씩 다 들어서 그렇게 바깥쪽으로. 근데 심지어 얘는요, 물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?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데?
지금 보면 잎이 얼마 없으니까 잎이 없다?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? 왜 얘가 무게감이 느껴지지?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. 자, 얘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물을 한 바퀴 돌려서 주시고 얘는 오 이렇게 뽀뽀를 줘. 아 이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. 대표적인 게 페퍼민트. 페퍼민트가 그런 애가 있었고 그 사이에 꽃도 폈어요. 꽃도 폈어요. 소월이다. 피소월. 모채는 갔어요. 우리 그 이정님이 주신 모채는 갔고요. 대신에 삽목한 애들이 많이 남아있어요. 얘가 벌레한테 한번 뜯겼네. 뜯겼네. 그 사이에도. 자,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. 밑에로 이렇게만. 많이 주지 말고. 진짜 소량이네. 진짜 소량만. 그 물맛만 보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얘들 쭉 빨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맛만 살짝 볼 수 있게끔.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밑에가 떠 있으면 안 되니까 밑에가 떠 있지 않게끔 딱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물을 주시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그냥 한꺼번에 많이 먹고 쇼크를 먹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다 위에 볼게요. 삽목 얘들 있죠. 삽목은 흡복 줘야 되지 않나? 당연하죠. 얘들은 그냥 주셔도 돼요. 얘들은 이제 벌써 뿌리가 나와서 이제 가식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. 벌써. 일단은 얘들 물 한번 쭉 한번 먹였다가 내일 정도는 이렇게 뿌리 난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정식. 정식하고 가식하고 그 라인이 참 애매해요. 어디까지를 정식이다, 가식이다 얘기하기에 그래요. 가식 뭐예요? 가식은 뭐냐면 정식 전에 약간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 걸 가식이라고 하고요. 정식은 이제 보통 화원에서 출하 전에 이제 딱 요 정도 사이즈면 내가 가겠다. 그리고 내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11호 화분에 딱 심는 거를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얘가 이제 딱 머무를 수 있는 얘네 본래 집에 들어가는 거. 정식이라고 하는 거죠. 그 전에 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그냥 조금 큰데 옮겨줄 때 그냥 정식이라고 얘기해요. 뭐 그 명칭 가지고 싸우지는 맙시다. 아 가식적이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삽목은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쭉 담궈서 쭉 빨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얘들은 벌써 볼게요. 밑에 그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물 다 먹었잖아요. 그리고 들어서 보면은 양이 살짝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서 주시고 내일 또 한 번 더 주시고 횟수를 많이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주는 거죠. 가장자리 쪽으로. 가장자리 쪽으로. 애들이 이제 거의 다 말라가지고 근데 오늘 이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. 일이 많네요. 일이 많아요. 네.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쪽도 애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없는 사이에 꽃들이 이제 자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물이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엽이 져요. 그러니까 꽃도 이렇게 잘 피고 하엽이 지지만 이거는 건강한 하엽이거든요. 가위 갖고 계시죠? 네. 가위 좀 줘보세요. 이제 갔다 오시면 이제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해주셔야죠. 잘라서 놓고 자 이렇게 놓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자 이렇게 되고요. 남아있는 물 내지는 이렇게 또 물을 한번 얘도 살짝 꿈 이게 러시아 대단임이라 제가 조금 물을 조금 줄게요.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만 돌려서 살짝 주시는 거예요. 많이 주지 마세요. 많이 주지 마시고 요 정도 그냥 빼야 되겠다. 이게 가장자리 있게 줄 때가 제일 좋아요. 얘 저기잖아요. 킥장 대단님이 준 거 다이아 피치. 걔예요. 그래서 물을 좀 주시고 옮겨 심었네요. 옮겨 심었어요. 제가 옮겨 심었어요. 그러니까 형님은 또 그런 걸 또 안 하더라고. 제가 지금 주는 양이 보통 이제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. 11호 화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줘요. 얘도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또송빛 얘도 지금 다. 그러니까 그 물이 그냥 거의 딱 그 흙이 이렇게 마른 거에 대한 불안감을 좀 없애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제라늄은 여름철에 물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제가 얘를 방금 오자마자 밑으로 물 줬어요. 밑으로.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말라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줬더니
오, 요렇게 벌써 다 먹어버렸죠. 네. 네, 요렇게 해서 밑에다 물을 따로따로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. 얘도 지금 보면은 하엽진 거 좀 잘라내고, 그것보다도 여긴 전체적으로 잘라도 순 자체가 요렇게 생겨서 잘라도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순 잘라줬을 때는 굳이 물을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니다. 그래도 물 좀 줘야 되겠다. 그때그때 판단을 또 하셔야 되니까. 이렇게 해서 물을 살짝 맛만 보게. UV 룩소르네요. 아, 잘 살려야 되겠네. 자, 그리고 이제 얘는 보면은 이 저기 그 식물등 밑에서 탔죠. 탔어요. 그런데 물도 없어요. 물도 없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겠구나. 약간 간질나긴 하는데 진짜 그 불안감 어때야 되겠네요. 그 식사들의 그 불안감.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 번에 확 줘가지고 확 보내는 것보다는 그러잖아요. 물 주면 애들 간다고. 그러니까 지금 뭐 오랫동안 안 먹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주는 것 뿐이에요. 주려고 생각 제 승질 같아서 확 부어주고 싶어요. 저도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확 주면 목말라 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딱 만족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찔끔 주네 진짜. 찔끔. 예.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애들 상태도 한번 볼 겸 하면서 그냥 쉬엄쉬엄 그냥 해주시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가장자리 쪽으로 주는 거니까. 그리고 흙이 이제 젖어 들어가죠. 그 이제 노란 잎들. 어차피 노란 잎이 녹색으로 바뀌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잘라주고.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알아들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보는 저기 주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그 찔끔 준다는 그 느낌이 잘 안 되더라고. 그죠. 근데 그게 그래서 청님이 보면 내가 물 많이 준다고 한 번씩 구사리를 먹자 하잖아.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많이 주고 있더라고. 맞아요. 그럴 때 불안하시면 이렇게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걸 쓰세요. 그러면 되는 거죠. 그래야 되겠네. 그 뾰족 물통. 물통으로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놓는 것처럼 그냥. 그렇게 그냥 천천히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애들 상태를 한 번씩 살피는 거죠.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물이 많이 부족한 거야. 얘는 지금 만져보면 아이비 제라늄인데 빳빳함이 전혀 없어요. 보세요. 만져보세요. 그렇네요. 그죠? 얘도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주시고. 약간 얘가 파릇파릇했는데 약간 물을 안 줘서 그런가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관엽식물처럼 생각해서 물에다 담궈버리시면 이제 가는 거죠. 제라늄의 특징이에요. 그게 조금씩 이렇게 주셨다가 내일 정도 한 번 더 줘도 돼요. 왠지 걔는 햇빛 쬐쬐함을 쫙 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. 그러니까 제가 제 성질대로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다 틀리잖아요. 근데 제 환경만 생각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지금 어찌 보면 저는 막 줘도 될 수도 있어요. 또 어떤 분들은 아 나 막 줬는데 괜찮던데? 이러실 수 있어요. 좋은 환경이라서 그래요.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줘버리면 그 정말 비싸게 애지중지 키우던 애들 한 방에 보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마음 아프고. 요즘 조회수 잘 안 나와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많이들 죽여서 속상해서 안 보시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게 식태기. 식태기. 식태기가 와서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. 그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신중하게 보시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. 자, 이제 여기서 보면 얘도 좀 문제가 있다. M 그린 로즈인데 밑에서 볼게요. 아이고. 물을 안 줘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. 물 없었잖아요. 물 안 줬잖아요.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. 그럼 얘는 이제 잘라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고 또 이런 경우 뭐냐면 물을 먼저 준 다음에 발견하는 것보다 물 주기 전에 물 주기 전에 이런 상태로 이제 보시는 게 낫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요번에 보면서 보니까 얘가 여기 밑둥에서 물렀잖아요. 얘는 전에 누군가가 물을 많이 줬어요.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. 그 상태에서 지금 꽃도 피고 했으면 여기 위에 상태 너무 좋죠. 햇볕 짱짱 뿌려놔가지고 애들이 이 녹색빛 도는 거 보세요. 이거 되게 좋아요.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살려서 갈 수 있어요. 요 위에는. 삽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건강한 애들은 삽수가 살더라고요. 근데 약간 삐리삐리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. 약간이 아니죠. 좀 많이 삐리삐리한 애들은 안 돼요. 안 돼. 그러니까
자, 얘를 이렇게 놓고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네임펜으로, 네임펜 있으세요? 네임펜? 여기 있습니다.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다가 잎에다 써다 써주시면 돼요. 그린, 그린, 로즈. 한 번에 다 삽목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놔두는 거죠. 안타깝다. 응. 근데 이럴 때 뭐 이렇게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또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얘는 그 납작 부인이십니다. 아시죠? 그 남작 부인. 이제 좀 앙상해졌네요. 그 사이에 앙상해진 게 아니라요. 쓸데없는 하엽진 거 있죠. 하엽진 것들 전부 다 따 잘라내고 그래서 그래요. 그 꽃피고 나서 한번 얘가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면서 하엽을 떨어내더라고요. 근데 새싹은 많이 돋았네. 이렇게. 그래요. 그래가지고 지금 얘들 해서 지금 삽목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. 그 못생겼죠. 수영 정리가 안 돼 있죠. 왜냐면 요런 애들도 지금 키워서 가려고. 지금 그냥 삽목하기에는 좀 작아요. 작아서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그렇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. 자, 얘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있었고요. 자, 요런 애들 같은 경우 좀 물 먹는 양도 괜찮을 것 같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조금 잘라내고요. 그리고서 요 밑으로 물 조금만 밑으로 줘도 될 것 같아요. 이 물받침이 개밥그릇 같이 생긴 우리 물받침이 이러면은 좋더라고. 조금씩 개별적으로 물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도 그리고 이쪽 애들도요. 여기 애들도 얘도 타협이 좀 많이 졌네. 지저분한 거 좀 잘라주고요. 이름이 뭔데 이렇게 이름표가 많이 붙어있니? 줄 쓴 거야? 허니스파츠 줄 서 있고요. 많이 그동안에 그래도 삽목 좀 했어요. 삽목 좀 해서 좀 많이 털어냈어요. 이름표를. 자, 이거 빨간 거 없애주고. 자, 요런 거 미리 잘라주시는 것보다 소임을 다한 다음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, 물은 조금, 한 0.5cm 올려주시고,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얘가 이제 물을 먹는 거죠. 금방 먹더라고요, 또. 자, 이 뒤에 보면 북 안드로메다고요. 가장자리 안 줘도 되나요? 예? 가장자리 위에. 안 줘도 되죠. 밑으로 줬잖아요, 네. 밑으로. 예. 자, 그렇게 해서 얘도, 얘는 근데 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데? 아니네, 없네. 얘도 물을 조금만. 얘도 물을 밑으로 0.5cm면요, 여기 물이 구멍에 한 반절 정도예요. 네. 처음 제가 아주 신중하게 줄 때 이렇게 줘요. 왜냐면 그러면 공기구멍 반절 정도, 물 반절 정도. 그래서 딱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주는 게.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 방법으로 하는 거죠. 백작 부인님이십니다. 백작 부인인데, 꽃이 뭐 그렇게 예쁘진 않네. 근데 백작부인, 이 정도면 예쁜 거 아닌가요? 그런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약간 페라고늄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 어떤 분이 무슨 말씀이세요? 그렇게 예쁜데 지금 손님처럼 막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. 페라고늄도 예뻐요. 그죠? 페라고늄 예뻐요. 자, 가장자리 쪽으로 좀 둘러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주고요. 또 이쪽도 사랑노을인데 얘는 조금 신중하게 줄게요. 왜냐면 앞전에 이렇게 잘랐던 흔적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라서 조금 신중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름 지금 바깥에는 비가 막 오고 있고요. 바깥이니까 습도가 99%더라고요. 저희가 없는 4일 사이에 지금 계속 조금씩이라도 비가 왔었다고, 그리고 밤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사이에 바깥의 모습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이렇게 이슬이 맺힐 정도로. 네. 수영하러 갑시다. 아이고, 바깥에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? 지금도 많이 와요, 비가.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4일 동안이에요. 네. 갔다 왔어요. 그랬는데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물 한 방울도 안 주고, 근데 비가 들이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. 애들이 쌩쌩해요. 특히 리갈 애들 같은 경우는 무슨 관엽이야.
뭐 쌩쌩해져가지고. 아, 습한 공기 때문에 네. 잎으로 먹어서 그런가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런 테스케 같은 애들 있죠. 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아이비 제라늄 같은 경우 요런데 상태가 안 좋죠. 요런데가 지금 가지가 얘는 아예 가지가 가위? 아니 아까 드렸는데 가져와야 되겠다.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어, 그러게. 그래서 어닝을 다 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아유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나머지는 안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우 잘라져 버렸네. 그냥 잘라져 버리고 얘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될 것 같아요. 여기 새순이 돋았었는데 빛이 부족하니까 지금쯤에는 빛이 부족하니까 이 야외에 있는 아이들도 요즘은 힘들어해요. 그래서 햇볕 짱짱 뿌려주는 거죠. 그래서 자 얘는 지금 오 상태가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 얘네 이름 뭐니? 근데 너는 이름이 뭐니? 말라 있는데 잎으로 먹었나요? 잎으로 먹고 엘로주 커츠네. 엘로주 커츠. 오 근데 여기가 꽃대 떨어진 자리에가 보세요. 곰팡이. 곰팡이. 근데 곰팡이가 생겼어. 이런 데가. 그럼 이 아이들 물 안 줘도 되나요? 아 물을 왜 줘요? 아니 그 지금 온몸으로 먹고 있어요. 온몸으로. 온몸으로 먹고 있어서 굳이 주실 필요 없어요. 아, 그게 말라 있어도? 네, 그렇죠. 그게 말라 있어도 굳이. 자, 여기도 아이비 제라늄인데 얘는 물이 좀 많이 모자랐던 거. 약간 시들시들한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얘 위가 문제네요. 얘 위가. 아, 예. 얘가 지금 보면은 아랑별빛인데 그전에는 괜찮았어요. 근데 야외에다 놓으니까 이렇게 물러가지고 몰랐어요. 얘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네. 그리고 살린다면 이 위쪽은 살려서 가도 될 것 같고요. 곰팡이 핀 거 보세요. 곰팡이. 이 습기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야외에서 키우면 제가 그래서 야외랑 실내를 구분해서 보는 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. 이 아이도 안 좋은데? 안 좋아요. 지금 여기 이런 애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. 지금 하지는 못해도 반대로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. 호야라든가 이런 관여비 애들은 완전 쌩쌩하잖아요.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아이도 안 좋네. 얘도 안 좋네. 얘 릴리안 안드레아인데 아이고 안 좋네. 얘도 안 좋고 날씨 좋은 날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해야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. 끔찍해. 아이고, 어쩜 좋아. 얘 피 사이러스인데, 아이고. 내가 안으로 넣었어야 되는 건데, 못 넣었네요. 얘는 지금 안으로 들여놔야 되는 게, 저기를 해줘야 돼. 왜냐면, 얘는 제가 좀 책임지고 맡은 앤데, 어떻게 하다가. 살릴 수 있나요? 살릴 수 있냐고요? 자, 볼게요. 얘를 잘라냈더니, 아까 그렇게 끔찍했지만, 여기 볼게요. 지금. 삽목을 한다고 해서 3개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큼 또 깨끗하잖아요. 이런 경우들은 또 살려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죠. 살 수 있을 만한 게 전혀 없죠. 근데 얘는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고 같은 환경인데도 이렇게 또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. 괜찮은 애들도 있고 곰팡이 피고 괜찮은데? 전체 다 상태가 괜찮아요. 이 위에는 정상적인 하엽이고 근데 얘는 또 야, 애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다 있어요. 다 똑같지 않아요. 똑같지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 참 그래요. 얘도 보면은 지금 텅텅 비었는데 꽃도 잘 피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얘도 같은 경우도 비비에일리네요. 비비에일리. 자, 뭐 이런 상태라서 뭐 애들이 다 똑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보세요. 어떤 분이 팁번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팁번이 뭐냐면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타는 경우거든요. 얘는 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뭐 이제 수분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고 그 얘기도 언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 와중에도 싹소롱은 여름이 제가 얘가 본철인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꽃도 잘 피고 또 하나는 물 많이 안 주시고 얘도 물 안 주는 애거든요. 잎이 두껍잖아요. 그럼 물 많이 안 주고 지금 시점이 말도 안 되지만 얘들 싹소롱 애들 삽목하기 진짜 좋은 시점이에요. 물 안 줘도 되거든. 그래도 뿌리 잘 내려요. 비를 안 맞고 있어도 애들이 참 힘들어하네요. 힘들어해요. 아 이러저러니 논 것만큼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. 확실히 이 투명 이중 거 얘를 지금 물을 담아서 있는 아이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위에는 텅텅 비었는데 밑에서 수분이 그러니까
하엽이 덜 지네요. 확실히 덜 지네.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물이 말라있더라고요. 물이 말라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살짝 물을 넣어줬거든. 근데 하엽이 조금 적거든요. 그래도 위험한 정도의 하엽은 아니고 얘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얘 볼게요. 얘는 물이 없잖아요. 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엽이 지네. 지금 쭉 애들을 지금 관리를 하면서 봤거든요.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중컵을 안 해놓은 아이들이 하엽이 좀 많이 졌어요. 그러면 이중컵 안 된 애들 좀 여러 개 있는데 다시 이중컵 만들어서 안 된 애들은 좀 네. 해줘야 돼요. 얘도 지금 이중컵 안 해줬거든요. 얘가 왜 안 해줬느냐. 물이 좀 많았어요. 그랬는데 확실히 좀 하엽이 좀 많이 적고 이게 습기로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좀 차이가 있네요. 해보니까 그러네. 요 이중컵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구나. 또 한 번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증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도 보면 다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. 물이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물이 없어요. 물이 없어. 다 마른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파릇파릇한 힘이 현저히 적어요.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물이 있다 보니까 짱짱해요. 오히려 이런 데 다 물 있는 애들의 특징이 그렇고 없는 얘도 없잖아요. 없잖아.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엽이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이 졌어요.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죠. 그렇네. 이렇게 차이가 있네. 그리고 이제 물이 있던 애들 같은 경우 물 주기도 좀 편한 게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니까. 그런데 물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물 주기도 조금 불안한 게 일단 옆으로만 살짝 줬거든요. 이게 혹시나 물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저기 할까봐. 그럼 여기 지금 저면관수처럼 여기다 물 줘도 되지 않나요? 여기다 줘야 돼. 그래서 위에는만 진짜 살짝 맛만 보게끔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또 이렇게 물 채워서 놔두려고요. 이렇게 해서 반만 걸치게. 너무 공기가 많이 통하지 않게끔 이렇게만 해서 좀 놔두고요. 얘도 지금 보면은 위로 물을 줬는데 얘도 하엽이 졌는데 얘는 상태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. 별빛 드림이 좀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. 진짜 얘는 좀 힘드네.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애들은 힘든 것 같아요. 얘도 하엽을 조금 이렇게 해주고 지금 잎이 너무 적어졌잖아요.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금을 좀 뿌려주는 거예요. 물이 없지는 않아요. 없지는 않은데 너무 조금이었네.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다이아 하얀 목련도 물을 살짝 주긴 했는데 얘도 하엽이 졌어요. 얘도 물을 좀 줘야 되겠어요. 이 뒤쪽에 얘가 가관이다. 얘가 가관이네. 꽃도 피고 그런 애를 갖다가 밑에 물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말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다 말랐어. 이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. 이게 얼마나 목이 말랐을 것이야. 그래도 물 많이 줘서 그런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. 없어서 쭉 쳐졌네. 그래도 잘 버텼다. 꽃은 상당히 예쁜데요? 그리고 아까 물을 위에다 살짝 줬거든요. 그래도 앞으로 수분이 있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얘도 말랐네. 말랐어. 잘 버텨줬네요. 그래도 저희가 여기가 에어컨 틀어놓고 바람이 계속 통하는 곳이라서 금방금방 물이 마르기는 해요. 꽃도 폈다가 잘 졌고요. 괜찮아요? 여름에는 꽃머리가 져도 꽃이 잘 안 피죠? 아니에요.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.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차이죠.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밑에다가 이렇게 놔서 물 좀 이렇게 쫙 빨아들이게끔 하면 금방 빨아먹죠? 순식간에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게끔 많아요. 오늘 할 일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.
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화이팅! 네. 화이팅! 네, 저희는 이제 일할게요. 우리 내일 또 봐요. 안녕히 계세요. 목소리 갈라지네.